뽀뽀 친구들! 안녕! 뽀뽀 친구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친구들! 곧 있으면 즐거운 설날이에요! 도깨비들은 설날에 가족들하고 누가 장난을 많이 치나 내기하는데 사람들은 뭘 해요? 사람들은 뭘 할까? 한번 볼까? 사람들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조상님들께 새해 차례를 지내, 그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어.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거지.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일들이 있었어. 뭔데요? 저기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네! 뾰로롱 뿅뿅! 뾰로롱 뿅! 자, 복조리다. 새해가 되었으니 이 복조리를 여기저기 달아보자. 근데 새해 아침마다 왜 복조리를 다는 거예요, 아빠? 올 한 해 나쁜 일은 모두 걸러버리고 좋은 것만 건져올리자 하는 마음으로 복조리를 집안 곳곳에 달아놓는 거야. 만더가, 연날로 가자! 아빠, 그래도 돼요? 그래. 신나게 날리고 오느라. 여보, 이건 어디에 붙일까요? 하나는 마루벽에 붙이고 하나는 만더기 방에 붙여줍시다. 나쁜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다가 마루벽에 붙은 호랑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갈 테고, 새벽에 우는 닭 그림은 우리 만더기가 부지런하게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재밌겠다. 설날에 연날리기를 많이 하는 건 연줄을 길게 풀어서 저렇게 높이 띄우면 나쁜 일들이 다 날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아하, 놀이 하나에도 다 깊은 뜻이 있네요. 맞아,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으로 연결이 돼. 정월 대보름이요? 정월 대보름은 새해 들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거든. 오, 보름달은 어디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동그랗고 꽉 찬 달이라 우리 도깨비들도 아주 좋아해요. 보름달 아래서 축제가 열리기도 해요. 오, 그렇구나. 사람들도 보름달이 뜨는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놀던 연에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하늘 멀리 날려보냈어. 그 연이 나의 나쁜 기운을 모두 가지고 멀리 떠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우와, 재밌겠다. 또 뭘 했어요? 밤이 되면 하늘에 둥근 달이 둥실 떠오르겠지? 그럼 모두 횃불을 들고 동산 위에 올라가 소원을 빌었어. 그걸 달맞이라고 해. 달맞이? 나도 소원 빌고 싶다. 상이 소원이 뭔데? 달님, 나도 빨리 커서 형님 도깨비가 되고 싶어요. 산이 소원이 그거였구나. 우리 형이 자기가 형님이라고 얼마나 뻐기는지. 나도 빨리 형님이 되고 싶다고요. 언젠가는 산이도 형님이 될 거야. 으아, 저게 뭐야? 물도깨비? 도깨비가 도깨비를 무서워하면 어떡해? 아, 그게 그러니까. 저건 쥐불놀이를 하는 거야. 쥐불놀이요? 응. 숲 방망이에 불을 붙여서 농가 밭에 불을 놓는 거야. 불을 놔요? 요즘엔 바람구멍을 숭숭 뚫은 빈 깡통에 작은 나뭇가지나 집 등을 넣고 불을 피워서 휙휙 돌리다가 논밭에 불을 놓지. 그러다 불 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불놀이 하면 밤에 오줌 싼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이건
노리면서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야. 농가 밭 둘레에 마른 풀을 태우면 풀 속에 있는 해충알들이 없어지거든. 또 곡식을 갉아먹는 쥐도 얼씬거리지 못하지. 그리고 불에 탄 재는 곡식의 좋은 거름이 되어 농사에 도움이 된대. 우와, 진짜요? 대단하다! 쥐불놀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다니! 하지만 산이 말대로 불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마을에서 어른들이 함께 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우와, 대보름엔 놀 게 진짜 많네요. 전 대보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엔 대보름 먹거리를 알려줄까? 네, 기다렸어요. 대보름엔 약밥과 오곡밥에 아홉 가지 나물을 해먹지. 약밥? 응, 찹쌀에 대추, 밤, 잣, 꿀, 간장, 기름 등을 넣고 찐 밥이야. 정말 약이 되는 밥 같아요.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뿐만 아니야. 다섯 가지 곡물이 들어간 오곡밥에 아홉 가지 나물까지. 에이, 나물은 산이가 잘 안 먹는데. 겨울에 이렇게 나물을 먹는 건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 그리고 먹어보면 고소하고 아주 맛있다고. 역시 지혜로운 우리 조상님들. 알았어요. 이번엔 아홉 가지 나물 꼭 먹어볼게요. 그래. 아, 그리고 부럼깨기가 있는데. 부럼깨기요? 호두, 땅콩, 밤, 은행, 잣 같은 단단한 껍질이 있는 과일을 깨면서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을 하는 거야. 종기나 부스럼? 그건 피부에 나는 건데 옛날엔 병원이랑 약이 잘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피부에 난 종기 때문에 죽기도 했대. 무섭다. 그런데 밤이나 호두, 잣, 은행 같은 과일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거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도움이 됐을 거야. 아... 또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건 이에도 도움이 돼. 그렇구나. 참 신기해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셨을까요? 그치. 살면서 알게 되고 알게 된 걸 전해주는 지혜로움이 참 놀라워. 아, 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좋아요. 나도.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집으로 가볼까? 네. 뾰로롱 뿅뿅 집으로. 뽀뽀뽀 친구들, 올해 2023년 정월 대보름은 2월 5일이에요. 대보름에 약밥이랑 오곡밥에 아홉 가지 나물도 먹고 부럼도 깨고 또 연도 날리고 맛있고 즐거운 날 보내길 바래요. 그럼 안녕.